나쁘지 않다. 가격도 괜찮고. 잘 되겠다. 그대 살았으면 죽지 않았고 죽었으면 존재하지 않거늘 죽음이 뭐 그리 두려운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쳐다보다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행운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어둠과 잠의 아들인 꿈의 작은 신을 모르페라고 부른다. 흔히 그 신은 나비 날개를 달고 손에 양귀비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에게는 사생아인 딸이 하나 있는데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모르핀이다. 꿈의 신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962년 미셸 주베 교수는 역설적인 잠과 각성 상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혁신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역설적인 잠은 꿈의 상태에 해당된다. 역설이란 심장 박동의 증가와 빠른 안구 운동을 동반하면서 피실험자를 마비시키는 근육이 위한 상태를 말한다. 몸은 그 어떤 기계적이거나 화학적인 덫에 걸려있는 반면 두뇌는 그 살과 뼈의 감옥 속에서 온갖 환영들에 시달리면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의 형국이다. 꿈은 숨이 일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만 깨어있는 상태와 구별된다. 그렇게까진 터무니없는 세계라면 분명 환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당신이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날 아침에 잠을 깨면서 떠나왔던 매우 수밀간한 또 하나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고 가정해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양쪽 다 똑같은 현실성을 지닌 두 가지의 평행된 삶을 갖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런 이중의 삶을 사는 인간의 경우를 이야기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한 소설가가 아직까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잠은 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기야 인간은 잠을 자면서 항상 꿈을 꾸지만 잠에서 깨면 오직 가장 피상적인 꿈들만 기억하게 된다고 앙리 베르그송은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 번도 증명된 바가 없다. 아무런 환영도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잠은 아마도 역설적인 잠보다 더 나은 휴식이 될 것이다. 그 잠은 어찌나 완벽한 휴식이 되는지 작은 죽음 같아 보인다. 산다는 것은 일종의 질병인데 잠이 16시간마다 한 번씩 그 고통을 덜어준다. 그것은 일시적 치료에 불과하다. 죽음만이 진정한 약이다. 샹포르, 랭보의 유명한 시는 저 가짜의 골짜기에서 잠자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죽음을 찾도록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지나치게 어둡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잠자는 사람도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엔 아주 잘 살고 있다. 잠은 행복의 한 형태다.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자세를 바꾸는 모습에서는 근육 운동에 강렬한 강릉이 느껴진다. 과연 잠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차례로 네 가지 자세를 취한다. 그 네 가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등을 깔고 자는 사람은 얼굴을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믿음과 희망 속에서 경건하게 휴식하는 와상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있느냐 아니면 왼쪽, 다시 말해서 가슴 쪽으로 돌아 누워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측면 자세가 있다. 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긴 웅크린 자세는 출생 전에 태아 자세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그 자세로 잠자는 사람은 침상을 어머니 뱃속의 한영으로 삼는 것이다. 잠이 깨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거친 세상 속으로 태어나는 일이다.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사람은 대지의 보호를 구하는 것 같다. 그것은 마구 퍼부어대는 포탄 속에서 병사가 취하는 자세다.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사람은 대지의 보호를 구하는 것 같다. 그것은 마구 퍼부어대는 포탄 속에서 병사가 취하는 자세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유아를 등 쪽으로 눕혀 대륙식, 재워야 하느냐, 아니면 배 쪽으로 엎어 미국식, 재워야 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통계에 따르면 엎드려 재운 경우에 급사하는 유아의 사례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끝으로 유아의 두개골은 유연하기 때문에 아기를 등 쪽으로 눕혀 놓으면 원형 두개골이 만들어지고 배 쪽으로 엎어 놓아 머리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고 있게 하면 타원형 두개골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자. 키레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포스는 눕는 자세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폭군들의 한심을 사는 기술에 능가다하여 디오게네스는 그를 왕의 계라고 불렀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폭군들은 기가 발바닥에 붙어 있는데 난들 어쩌겠는가?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그대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신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요긴한 것인 것을 7번 자문해보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요긴한 것인가를 7번 자문해보라. 이거는 87페이지 정도에 있거든요. 예찬 미술 투리니의 산문집.